요즘 바디 프로필이 엄청나게 유행을 타고 있어요. 이 바디 프로필을 찍는 이유는 나의 가장 멋진 모습과 아름다운 모습을 기록하고 싶은 마음과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 때문이겠죠. 이 남이라는 것은 가족, 지인, 친구, 그리고 후손 뿐만 아니라 나를 무시하는 거지 같은 인간들도 포함될 겁니다. 아무튼 이 바디 프로필을 유행을 주도한 것은 제 생각엔 인스타그램인 것 같아요. 이 피트니스 선수라든지 바디빌더 그들의 PT 회원들의 피드를 보고 아 나도 한번 찍어볼까 뭐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그래서 바디 프로필을 목적으로 열심히 운동하고 고구마와 닭가슴살로 생존하기 시작하죠. 놀라운 건 유행을 주도하는 연예인들이 일반인들에게서 확산된 유행을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제 멋의 완성은 얼굴이 아니라 몸이 아닐까. 하지만 바디 프로필용 나의 모습은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진으로 간직하려는 거잖아요. 왜 그러죠? 곧 터질 계획이니까. 왜 터질까? 왜 많이 먹는 걸까? 그 이유는 그동안 먹지 못했던 음식에 대한 집착이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바디 프로필을 찍고 며칠 안으로 특정 음식들을 폭식하게 된다면 이것은 식이장애에 걸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식이장애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직접 자가진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만든 프로토콜이 있는데 이걸 듣고 스스로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세요. 우선 이 식이장애에는 공통된 행동 패턴이 있거든요. 첫 번째,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로 유명 빵집들을 찾아가서 몇만 원치 구매하고 심지어 그 빵집이 한 시간이 넘는 거리라도 어떻게 해서든 가서 사 먹는다. 두 번째, 편의점에서 과자, 빵, 라면, 아이스크림 종류별로 사서 먹었는데 먹어도 먹어도 뭔가 이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아. 그래서 다시 세븐일레븐 갔다, CU 갔다, GS 갔다, 아주 그냥 편의점이라는 편의점은 다 접수한다. 세 번째, 친한 친구한테 뷔페 쏠 테니 같이 가자고 전화한다. 네 번째, 곧 배달의 민족과 천생연분을 맺을 것 같다. 다섯 번째, 음식을 잔뜩 사들고 집에 가서 먹으면 되는데 그것도 못 기다려서 길빵한다. 여섯 번째,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음식 생각만 난다. 일곱 번째, 먹고 다음날 화가 나고 후회하고 좌절하지만 그래도 오늘도 터진다. 이 항목에 하나라도 포함되면 식이장애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식이장애에 걸리게 되면 바디 프로필을 찍기 이전의 몸보다도 살이 더 찌게 되는데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 그래, 이건 아니다. 내 삶이 너무 고단해. 이제 일반식해야지 라고 다짐하고 더 이상 식단 관리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놈의 식이장애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먹어, 계속해서 터지고. 아니,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아, 내가 진짜 멋있는 몸을 만들어서 이걸 꼭 유지하고 싶은데 왜 그게 안 되지? 아, 그래, 유지는 아니더라도 아, 이제 음식 좀 생각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왜 자꾸 내가 밥을 먹었는데도 저 사람이 하나 건네주면 먹고 싶고 꼭 참으면 꼭 집에 가다가 편의점 들려서 결국에는 터지고 왜 그러는 걸까?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식이장애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원인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이전에 우선 저는 이 식이장애를 편의상 탄수화물 폭발이라고 부를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식이장애를 겪고 있는 모든 분들이 대부분 탄수화물로 된 식품들을 섭취하고 있잖아요. 물론 탄수화물만 들어있는 건 아니죠. 생각해보세요. 이 케이크 안에는 탄수만 들어있을까? 아무튼 탄수화물 폭발이 터지는 강력한 이유 중 하나는 음식의 다양성에 결핍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여기 흔한 다이어트 식단이 있어요. 토마토, 닭가슴살, 고구마, 달걀, 뭐 여기에다가 오이 정도 추가할 수 있겠죠. 진짜 빡센 건 이 맛없는 식단을 두세 달 동안 심지어 바디 프로필 찍을 때까지 그날까지 계속해서 먹고 있잖아요. 매 끼니마다. 거기에다가 가공식품들 끊고 어머님의 집밥도 끊고 맛집 끊고 친구와의 약속 모임 다 끊고 아주 그냥 이러다가 다이어트 한 번 더 하면은 진짜 인간관계 다 끊어버리겠어. 어쨌든 여러분은 탄수화물 폭발이 처음 터지는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할 거예요. 그때가 언제죠? 내가 그동안 금지했던 특정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될 때. 마음에서 이러잖아. 이때 아니면 안 돼. 지금 당장 먹어 치워버리자. 오늘 먹고 내일 열심히 식단 관리하면 되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음식들을 어마어마하게 입으로 밀어넣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오늘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내일도 이어달리기 하고 내일 모레도 이어달리기를 한다는 거죠. 아, 오늘도 또 먹었어 이러면서 막 이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니까 음식의 두려움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도대체 왜
매번 내 마음에서 이런 소리를 내는 것과, 그건 바로 흔하지 않은 음식은 가치가 올라간다는 법칙이 뇌에서 작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흔하지 않다. 보통 희귀한 물건은 비슷한 흔한 물건보다 값이 더 나가거든요. 예를 들어 아름다운 피부를 위한 페이셜 크림, 평범하지 않은 커스텀 신발, 그리고 단종돼서 더 이상 구매하기 어려운 차. 마찬가지로 이 법칙은 음식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동안 먹지 못했던 음식에 대한 그 맛을 더욱 선호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식이장애는 우리 인간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동물에게서도 그 증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나무 수액을 먹고 사는 소형 원숭이과인 마모셋이 있는데, 이 마모셋을 동물원에서 키울 때 주사기에 담긴 아라비아 고무액을 먹이로 주거든요. 이 아라비아 고무액을 주면 혹시나 주사기를 뺏길까봐 미친 듯이 움켜쥘 정도로 열광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소형 원숭이들은 아라비아 고무액을 주면 별 반응이 없다고 해요. 다 같은 소형 원숭이과인데 왜 유독 마모셋만 아라비아 고무액을 좋아하는 걸까? 왜냐하면 야생에서 마모셋은 나무 껍질에 구멍을 뚫어 수액을 얻는데, 이때 포식자들에게 들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수액을 먹겠다는 의지가 강해서 어떻게 해서든 그 수액을 얻게 되죠. 결국 수액은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얻고 싶어하는 아주 기이한, 흔하지 않은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비아 고모에게 그렇게 열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식이장애를 극복하려면 다이어트할 때 특정 음식을 금지해서는 안 돼요. 다양하게 드세요. 여러분, 칼로리 개념은 잊으시고 다양성에 집중하세요. 다양성. 예를 들어 다이어트할 때 베이커리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베이커리라고 해서 다 같은 베이커리는 아니죠. 식품업계에서 만든 그런 베이커리와 개인이 만든 베이커리는 영양학적인 정보들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식품업계에서 만든 베이커리는 액상, 과당, 위험한 지방산, 그리고 식품 첨가물들이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개인 빵집들은 뭔가 그런 물질들이 없다든지 최소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베이커리를 선택할 때 개인 빵집에서 주로 단맛이 없는 빵을 선택하고, 이 단맛은 과일에서 없는 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맨날 빵만 먹지 말고 밥 드세요. 밥. 우리 한국인이잖아요. 한식. 뭐 나물반찬, 밑반찬, 뭐 김치, 국, 찌개 이런 거 드셔도 다이어트할 때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게 있기는 해요. 예를 들면 위험한 지방산인 식용유, 이걸로 조리한 음식들은 최대한 멀리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다이어트 할 때 정말 중요한 식재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채소입니다. 채소. 우리가 살이 찌고 안 찌고 관련돼서는 장내 미생물이 있어요. 장내 미생물은 유해균과 유익균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유해균의 비율이 높으신 분들이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찐다든지 아니면 다이어트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해균의 역할이 음식에서 열량을 추출하는 능력이 뛰어나거든. 그래서 조금만 먹어도 살 찐다든지, 물만 마셔도 살 찐다든지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 그 유해균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유익균을 올려야 돼. 이 유익균은 항비만 작용이 있습니다. 유익균에게 먹이를 주면 유익균 애들이 크게 번식할 수가 있을 거예요. 유익균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채소 섭취입니다. 채소. 자, 지금까지 식이장애를 일으키는 요인에 대해서 분석해 봤는데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내가 특정 음식들을 금지했기 때문에 그 음식에 대한 집착이 많이 생겼다는 게 알게 되셨죠? 그래서 이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양성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우리 맛있게 먹고 다이어트 할 수가 있어요. 자꾸 뭔가 금지하고 안돼 하면 정말 어느 순간 터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음식 안에 들어있는 위험한 정보를 잘 감지하고 그런 위험한 정보들을 가끔은 허용하는 지배력을 키우세요. 음식 맛없게 먹지 말고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식단 플랜을 짤 때 꼭 다양하게 짤 수 있도록 계획하고 고민해 보도록 하세요. 그러면은 아주 쉽게 다이어트를 진행할 수가 있을 겁니다.